자, 334페이지의 최근 기출 문제입니다. 1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과실을 취득한 선의 점유자는 회복자를 상대로 그 점유물에 대하여 지출한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선악불문하고 점유자는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다만 과실을 수취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는 못하죠. 2번,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유에서 패소하면 악의가 되는 것은?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유에서 패소하면 구소가 소송이 제기됐을 때부터 악의 점유자이기 때문에 그 소유에서 패소한 때부터 악의 점유자가 간주된다. X죠. 3번, 점유자는 선의 평원 공연까지는 추정이 되지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무과실로 점유한 것도 추정된다. X고요. 4번. 폭력 또는 은비간 점유자도 악의 점유자와 마찬가지로 과실수취권이 없고요. 5번. 유익비에 대해서 현존 이익과 지출 금액 중 선택하는 것은 회복자가 선택하는 것이지 점유자가 선택하는 것은 아니죠. 답은 1번입니다. 2번입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자, 이런 문제죠. 제가 지금 안경을 쓰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 안경이 저의 소유라고 생각하겠죠. 저는 이 안경에 대해서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소유자임을 추정받는 거죠. 간주가 아니라 추정입니다. 5번.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하는 것으로 본다가 아니라 추정이기 때문에 5번이 답이죠. 3번입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이죠. 또 1번이 답이죠. 자,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의 선택은 유익비의 경우 누가 합니까? 회복자가 선택하는 것이지 점유자가 선택하는 것은 아니죠. 먼저 4번입니다. 점유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1번을 보시면 공사로 인하여 점유를 방해를 받은 경우 그 공사가 방해받았을 때죠. 그러면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공사 착수 1년이 경과했거나, 아니면 건물이 완성된 경우에는 방해 제거는 청구하지 못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그 공사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공사 착수 1년이 경과했더라도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지만은 X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5번입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찾네요. 1번 보시면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 못한 악의 점유자죠. 자, 악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어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되고요. 수취하지 못한 과실에 대해서 회복자는 대가 변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수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가 변상을 청구하려면 수취하지 못한 그 악의 점유자에게 과실이 있어야 되거든요. 과실로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만 대가변상 청구가 가능하므로 1번 과실 없이 무과실이죠.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악의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이제 소유권으로 왔습니다.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이것도 한 문제니까 우리가 물권법은 20% 8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한 문제씩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적중 예산 문제에서 1번입니다. 주위 토지통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일단 주위 토지통인권은 언제 인정되는 겁니까? 공로로 취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비용이 들때 남의 땅을 다닐 수 있는 권리 우리가 주위 토지통행권이라고 하고요. 그 도로법 범위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민법의 규정에 있기 때문에 판례는 현재 용도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도로법이 결정돼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현재 용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미래의 용도는 고려하지 않고요. 또 실질적으로 그 용도를 가지고 따져야 되기 때문에 건축법의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2번
건축법상 도로의 폭등에 관하여 제한 규정이 있다면 반사적 이익으로서 보유된 토지 소유자에게 이와 일치하는 통행권이 인정된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자, 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소유물 반환 충고권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일단 점유권에 기한 반환 충고권은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죠. 1년. 그렇지만 소유권에 기한 물권 소유권은 행사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1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소유권을 이유로 한 반환 및 방해 배제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5번 물건의 반환 및 손해배상의 청구는 점유란 상실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하여야만 한다는 질문은 X가 되겠죠. 답은 5번입니다. 자, 3번 점유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죠. 자, 20년 동안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면 취득시효를 하게 되고요. 취득시효를 했다는 이유로 이전 등기를 해야 비로소 취득시효 완성자가 점유개시시로 소급해서 소유자가 돼요. 따라서 20년이 되는 순간 취득시효가 완성되는 취득시효 완성자가 갖게 되는 권리는 소유권이 아니라 등기청구권이고요. 이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특정한 사람이 누구냐? 20년 취득시효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인 거죠. 따라서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누구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20년이라는 취득시효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한번 시효 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있을지라도 시효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점유 개시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한다. X. 점유 시작 당시 소유자가 아니라 취득시효가 완성될 당시 소유자이므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이런 문제죠. 등기는 가비하고 있고요. 점유는 을이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되면 을은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이전 등기를 20년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갑에게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21년이 됐을 때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요 새로운 소유자인 병에게는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이유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요 21년을 새로운 기산점 시작점을 삼아 또다시 20년이 되면 요 새로운 20년이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병에게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이유로 이전 등기해달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5번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명인이 바뀐 경우 등기명의가 바뀐 시점으로부터 다시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5번입니다. 부동산의 취득시효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민법 규정은 취득시효에도 준용이 됩니다. 따라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처럼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취득시효가 중단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갑이 20년이 되기 전에 자신의 소유권을 을에게 행사했다면 소멸시효가 뭐가 돼요? 중단이 되는 거죠. 근데 요 등기된 갑의 권리를 누군가가 압류했다 그래서 소유권 행사는 아니기 때문에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5번 압류는
점유지 늑수의 중단 사유이다. X. 이거 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그죠? 다시 말하면,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려면 소유권을 행사해야 되는 거죠. 소유권을 행사해야 취득시효가 중단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누군가가 갑의 권리를 압류하는 것은 갑이 을에게 자신의 소유권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취득시효가 중단될 수는 없다는 것이 최근 판례이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6번입니다.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5번 보시면 매도인에게 소유권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 건물 건축공사에 사용한 경우 그 제3자가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에 대한 악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하지 않는다. 액션. 뭐 악이든 선이든 뭐 따질 필요 없이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해야 되므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7번. 부동산의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들. 판례가 나와 있는데, 3번을 보시면,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건축주는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죠? 이게.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건축주는 등기 없이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걸 머리 기억해 주시고 3번. 건물의 구조 형태가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수 있을 정도에 이르고 그러면 이 건축주가 이미 등기 없이 뭘 갖게 된 거죠? 소유권을 갖게 된 거죠. 따라서 부합물을 볼수 없는 미완성 건물을 건축주로부터 양수받아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그 구조와 형태 등의 건축허가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될 정도 건물을 축조한 경우 그 건물의 소유권의 원시 취득자는 건물의 양도인이다라고 말했죠. 그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이런 말이 있어요. 토지의 부합물로 볼수 없는 미완성 건물이죠. 그죠? 그러면 이 건물이 미완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미완성 건물을 양수받았다면 양수한 사람이 사회통념상 동일한 인정들을 건물을 축조했다는 말은 양수받은 사람이 뭐예요? 기둥과 외벽과 지붕을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건물의 원시 취득자는 누가 되는 거죠? 양수인이 되고요. 따라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그죠? 양수인이죠. 8번입니다. 공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일단 이런 문제입니다. 공유 지분의 처분은 자유롭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공유 지분을 팔아먹는 것도 자유고요. 자신의 공유 지분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는 것도 자유죠. 자신의 공유 지분을 팔아먹기 위해서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자신의 공유 지분에다가 저당권을 설정할 때도 다른 공유자로부터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는 거죠. 따라서 2번. 부동산 공유자가 자기 지분상의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예요. 9번입니다. 공유의 주제에 관한 다음 설명, 9번이죠. 설명 중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공유물을 보존 행위는 단독으로, 이용 계량과 같은 관리 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처분 변경과 같은 행위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거죠. 따라서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 그럼 이 사람은 그 공유물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고 계량할 것인지, 공유물의 관리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겠죠. 왜요? 이 사람의 지분은 과반수니까. 따라서 과반수 지분을 가진 공유자 중 1인은 다른 공유자의 사이에 미리 공유물의 관리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없었다면 공유물 관리 관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왜냐하면 이용과 계량과 같은 관리 행위는 공유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니까. 답은 뭐죠? 1번입니다. 2번. 공유 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지만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므로 방해 배제나 말소 청구는 전부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공유부동산인 공유장 1위는 단독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다른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니까 이를 공동명의로 거쳐 자기 지분권 표시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4번이고 2020년 판례 변경된 내용이죠. 자, 읽어볼게요. 각, 그러니까 이건 뭐죠? 중요한 거죠. 4번이 축소란 성격이 있는 거. 각 1분의 1 지분씩 균분하여 공유하는 물권의 공유자인 1이니 다른 지분권자 협의 없이 독점을 사용하는 경우여요. 이럴 때 다른 공유자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가반수 미달의 지분권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문제에 대해서 각원은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판시했는데, 우리 대법원이 저런 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가반수 미달의 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따라서 4번은 맞는 지문이고 출제 가능성이 있으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0번이죠. 공유 관계가 라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2번. 소수 지분권자죠.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과반수 미달의 지분권자죠. 공유물의 전부를 협의 없이 점유하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에게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X.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죠. 판례 변경을 통해서 이제는 할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2번이다. 11번입니다. 공유물 분할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자,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이므로 재판상 분할은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돼요. 이에 반해서 협의 분할, 합의 분할은 계약이죠. 교환이거나 매매죠.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합의에 의한 분할, 협의 분할로 물권이 변동되려면 뭘 해야 되죠? 등기를 해야 돼요. 그럼 보시면 공유물 분할 후 조정 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현물 분할에 협의가 성립됐어요. 이거는 재판상 분할이 아니라 협의에 의한 분할입니다. 등기해야 돼요. 따라서 현물 분할에 협의가 성립하여 조정 조서가 작성된 때에는 그 후에 등기를 해야 비로소 물권이 변동될 테니까 공유관계가 소멸될 테니까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한다는 지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예요. 자,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개념입니다. 자,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공동 소유고 그 안에는 공유, 합유, 총유가 있죠. 그러면 소유권이 아닌 기타 재산권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게 뭐냐? 준 공동 소유고요. 준 공유, 준 합유, 준 총유가 있는 거죠. 다시 말씀드릴까요? 소유권이 아닌 기타 재산권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준 공동 소유라고 하고요. 준 공유, 준 합유, 준 총유가 있는 거죠. 따라서 2번을 보시면 개별 채권자들이 같은 기화의 특정 부동산에 관하여 하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어요. 그러면 근저당권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준공동소유죠? 준공동소유 중에서도 뭐겠어요? 준공유겠죠? 그들은 해당 근저당권을 준공유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자, 1번. 공유물을 임대하는 것도 관리행위고요. 임대한 공유물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관리 행위로 이해하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가 되고요. 3번, 이렇게 했잖아요. 공유자 중 1인이 단독 명의로 원인 무효 소유권 이전 등기가 행해졌으면, 다른 공유자는 등기 명의인이 공유자를 상대로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분 범위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4번, 과반수 지분권자 단독으로 공유 토지를 임대했어요. 정당하죠? 그러니까,
공유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것은 관리 행위로서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 임차인에게 반환도 청구할 수 없고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떨 거냐? 그 과반수 지분권자에게 다른 공유자는 지분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되므로 4번도 뭐죠? X죠. 5번, 공유 지분의 포기는 단독 행위죠.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등기를 해야 합니다. 자, 13번입니다. 갑과 을이 공유하는 X토지 을이 단독으로 병에게 임대했어요. 정당한가요? 자, 을의 지분이 3분의 2죠. 가반수를 넘었죠. 따라서 이러한 임대 행위는 정당한 것. 정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정명의로 이전 등기를 마치진 않았다. 정가 매매 계약은 정당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처분하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니까. 그렇지만 을과 정간의 매매 계약은 유효한 겁니다. 왜요? 타인 소유물의 매매가 유효한 것처럼. 따라서 3번, 을과 정사의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 X고요.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14번입니다. 총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아는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비법인 사던이 총유물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처분 행위겠죠. 따라서 사원층의 결의가 필요하므로 1번이 X네요. 15번입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개념 뭔가요? 한 필지 땅을 따로따로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으면서 등기는 갑과 을의 공유로 하고 있으면 이거 우리가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하고요. 결론은 뭔가요? 대내적으로는 지들끼리는 분리된 땅, 대외적으로는 공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등장인물이 갑과 을만 등장하게 되면 별개의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병, 제3자가 등장하는 경우에는 공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따라서 1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제는 상호명의신탁 해제한다. 맞는 질문이고, 왜 그러냐면 구분소유적 공유를 다른 말로는 상호명의신탁이라고 해요. 2번, 당사자 내부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는 분리된 땅이죠. 따라서 각자가 특정 매수한 부분을 각자의 단독 소유가 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구분소유적 공유 지분을 매수한 자입니다. 그럼 병이죠. 대외적으로는 뭐인 거죠? 공유인 거예요. 매수인에게는. 따라서 당연히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승계한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예요. 4번, 제3자의 방해 행위가 있어요. 그러면 공유인 거죠? 공유니까. 공유자는 자기의 구분 소유 분뿐만 아니라 전체 토지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서 그 배제를 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 이유는 뭐죠? 대외적으로는 공유니까. 5번.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 소유하기에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다. 뭐, 맞는 질문이겠죠. 답은 3번. 오늘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요 소유권에 관한 최근 기출 문제를 풀어볼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